이번 강의에서는 잠깐 알아둬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앞에 코드 패턴에서 그 서브 도미넌트랑 그 서브 도미넌트의 대리 코드에 관련해서 이 도미넌트 모션에서 이 두 가지 진행이 나온 걸 알 수 있었는데요. 이 두 개는 어차피 그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일단 이렇게 바꾸면은 그 강진행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도미넌트 모션은 안 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그 C7이랑 D마이너가 그 F키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5도랑 1도의 대륙코드로 해서 거짓맞춤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그 A7이랑 F랑 D마이너 키에서 보면은 역시 1도의 대리코드로 거짓맞춤에 해당하죠. 그리고 얘네들은 또 각자 그 C키에서 보자면은 버금딸림 쪼고, 얘는 평행 쪼고, 이렇게 근친 쪼에 해당하거든요. 이렇게 코드 패턴으로 다룰 정도는 아니지만 그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코드 패턴 그 앞에서 다뤘던 그 코드 패턴에서 반 이상 등장하는 더블 도미넌트의 그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더블 도미넌트는 그 도미넌트로 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바로 가거나 아니면은 서브 도미넌트를 도약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예제에서는 다루진 않았는데 그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더블 도미넌트는 그 도미넌트를 목표로 한 다음에 그 하기 때문에 그 도미넌트 마침으로만 해결되는 게 기본인데 예외적으로 그 서브 도미넌트 마침이나 아니면은 그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마침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